녹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광고가 떠 있네. 광고가. 조금 안 보이는 거 좀 가까이 좀 할까요? 이렇게.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방송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오셨으면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이모티콘인데 저도 배웠어요. 요거 보일려나 모르겠네. 얘네도 밥 좀 줄까요? 보일려나 모르겠어. 하프 블랙 블루. 화이트 코브라. 화이트 코브라는 뭐 실제로 보면 상당히 이쁩니다. 카메라 상에서는 이제 방송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상당히 이쁩니다. 들어오셨나요? 아직 뭐 들어오시겠구나. 한 번밖에 안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안 오실까? 안 오실까요? 자, 일단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 계속 기다리면 재미없으니까.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잘 화면 안 보이시면은 멘트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알비노 네온 블루. 글씨 잘 보입니까? 작습니까? 좀 가까이 당겨줄까요?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얼굴은 네온 블루. 약간 조명 때문에 조금 그렇구나. 저기 그 알비노 네온 블루를 스카이 블루 턱시도라고도 합니다. 스카이 블루 턱시도. 이렇게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오셨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영어로 막 적혀있네요. 누구실까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애착과 하늘물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치라노우사님. 영어로 막 적어놓고 치라노우사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에 요걸 한번. 요거는 알비노 플레드죠. 아, 유튜브보다 오셨습니까? 아, 그럼 팬가입 좀 해주셔야지. 별풍선 쏘시면 됩니다. 그 10개 뭐 100원, 10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팬가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 여과기. 자, 보십시오. 고기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내일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알비노, 여기 알비노 들어갔죠. 알비노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알비노다 그러면 눈알이 빨갛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알이 빨갛다. 눈알이 빨갛다 이렇게. 이게 알비노다. 눈알이 빨간 게 알비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카이블루 덕시더라고도 일본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유전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알비노죠. 네온블루, 스카이블루 비슷한 얘기죠. 그쵸? 네온블루 조명을 비쳤을 때 블루 색깔이 온다. 스카이블루 하늘색 같은 생각이 난다. 무슨 말이냐, 이 색이 이렇게 생겼다 이 소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고기 이름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유전적 특징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아기를 낳았어. 자, 수컷. 이건 암컷. 이렇게 딱 칩시다.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몇 마리 나왔어요. 몇 마리가 나왔어, 그러니까. 근데, 어떤 놈은 파란색, 이렇게 꼬랑지가 파란색. 예? 어떤 놈은 꼬랑지가 빨간색. 요렇게 나오죠. 그쵸? 요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얘 이름을 알비노, 눈알이 빨가니까 알비노라고 붙여야 되겠죠. 일단 눈알이 빨가니까. 그 다음에 네온 블루는 여기 있는데 레드는 또 뭐야? 그래서 알비노, 네온 블루, 앤드 레드. 저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불러줍니다. 근데 엄마 아빠랑 새끼를 낳는데 두 마리만 나오지 않죠. 여러 마리 낳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눈알은 빨개. 눈알은 빨개. 똑같이. 근데 색깔은, 얘도 꼬랑지가 파란데. 얘랑 보면 뭐가 달라. 뭐가 다를까 했더니, 알비노 네온블루 몸 색깔이 약간 살색에 비슷합니다. 살색에. 이렇게. 알비노 네온 레드도 몸통 색깔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몸통이 약간 하얗게 나와요. 이거를 이제 속칭 네온 슈퍼 화이트. 네,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네온 슈퍼 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들. 글씨 잘 보이시죠? 근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온 레드를 가져가셔도 새끼를 낳으면 블루가 나옵니다 라고 내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 블루를 가져가셔도 새끼는 레드가 나옵니다 라고 내가 틀림없이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조금 아신다는 분들이 저보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봐요, 저한테. 네온 슈퍼 화이트는, 네슈아. 그걸 네슈아라고 이렇게 한 글자씩 떼갖고, 네슈아라고도 표현하죠. 네슈아는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조금 얘네들은 퍼센테이지가 한 7%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선생님 이상합니다. 레드를 가져가는데 블루가 왜 나옵니까? 레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블루를 가졌는데 레드가 왜 나옵니까? 블루의 유전자를 갖고 있대. 여러분, 그것은 수컷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암컷은 말입니다.
색깔이 알비노니까 눈알이 빨개. 몸통은 누래. 약간 누런 색깔이 났죠. 꼬리색은 약간 파란색 빛이 난다. 약간 파란색 빛이. 약간 파란색 빛이. 그럼 여러분, 이 암컷이, 이 암컷이 유전자가 블루인지 레드인지 외형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아빠의 이 세 개의 유전자 플러스 엄마의 유전자를 하다 보니까 레드를 가져가셔도 블루가 나온다. 블루를 가져가셔도 레드가 나온다. 덤으로 내셔도 좀 나올 수 있다. 10% 미만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엄마의 유전자를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레드가 평가 절하가 됐었다. 블루는 상종가다. 이거는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레드를 해도 블루가 나오는데 굳이 블루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아, 그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아, 예, 해보시죠. 뭐냐? 그럼 블루를 가져가게 되면은 레드가 좀 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엄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아하니 꼭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레드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다. 유전적 정보를. 블루를 가셨어도 레드가 많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네온 슈퍼 화이트인데, 네온 슈퍼 화이트 하나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좁으니까 조금 지워서 저 수컷과 암컷은 그대로 표현을 해놓고 제가 자 그러면 네시와는 둘 다 몸통에 희어 있죠? 물론 당연히 알비노니까 눈알은 빨개야 되겠죠. 그리고 내시화니까 호랑지가 약간 퍼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블루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조금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이게 내시화예요. 그러면 선생님 얘네들은 둘 다 같으니까 100% 내시화가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드릴게요. 아까 이전 단계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여기서 나온 애들이 내시화가 10% 정도 나왔는데 자 그럼 이 내시화가 내시화 성질만 유전적으로 100% 다 갖고 유전적으로 100%다 그러면은 당연히 둘이 내시화 내시화끼리 했을 때 당연히 100%의 유전적 성공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져갖고 10%의 내시화가 나왔을 경우에는 새끼를 낳았을 경우에 블루도 나오고 블루 나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레드도 나오고 여기서 레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시화도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내시화 내시화를 자꾸 암컷 수컷을 교배해서 다시 뽑고 암컷 수컷을 교배해서 다시 뽑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고종화가 되겠죠. 이걸 고종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때서 비로소 내시화가 고종이 되어 있는 애들끼리 암컷과 수컷이 있을 때 100% 내시화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은 일반인들이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을 안 보여드리면 이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자, 보십시오. 왜 설명 잘 해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요게 내시화의 부모, 에서 뽑은 그, 치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봐주십시오. 몸통이 약간 누렀습니다. 이거 내시화 아닙니다. 내시화 엄마가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시화가 아닙니다. 가끔 내시화가 보입니다. 약간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마침 여기 있네요.
요 친구입니다. 뒤에 있는 친구들은 네이셔가 별로 없으나 맨 끝에 한 마리 있네요. 근데요,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네이셔와 같은 애들이 뽑은 겁니다. 근데 다 네이셔와네요. 다 네이셔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네이셔와예요. 100%.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금적으로 유전적으로 설명드린 그 요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인터넷에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거다. 여기서 네이셔화가 나왔다고 알비노 네온 블루레드에 대해서 네이셔화가 나왔다고 해도 네이셔화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블루레드 네이셔화로 또 나온다. 고정화된 네이셔화의 수컷과 암컷이 돼야지만이 100% 네이셔화가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네이셔화를 지금 만들어냈죠.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기술적으로 약간 고정화 작업을 하는데 기술적인 그 힘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이 굳이 이렇게 하려면요, 어항이 수도 없이 많아야 돼. 요 작업 한다만으로도, 요 작업 한다만으로도 수도 없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요킹님. 네. 네시와는 파랑만 나오나요? 네. 네시와는 파랑색만 나옵니다. 고정화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고정화 됐을 경우에는 계속 파란색, 이렇게 꼬리가 파란색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요 네온 블루와 네시와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온 블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몸통이 약간 살색으로, 약간 살색 느낌이 난다. 네시와는 하얀색 빛이 좀 난다. 약간 허연색 빛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요 꼬리 색깔도 유시인구가 완전히 다른데, 아까 스카이 블루는 요렇게 제가 줄로 이렇게 막 쳤고, 네이션은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제가. 꼬리도 자세히 보면 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고기 부분에는 조금 이제 힘든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알비노 네온 블루 앤드 레드다, 이렇게. 근데 통칭적으로 알비노 네온 블루라고 부르고, 요거 일본식 표현으로 스카이블루 석시도라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고기의 이름을 만들 때나 이렇게 알비노 네온 블루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고기 이름 막 짓는 경우 요즘 많습니다. 요즘 수입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고기는 세계 그 협회에다가 자기가 어떤 기술적으로 처음에 자기가 만들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방송을 쉬다가 다시 아프리카 방송을 하듯이, 그 요 고기가 그런 고기죠. 그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고기들은 유전적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 학술지에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인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적혀있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뭐 외국에 수입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게 드물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주시고요. 우리 새로 오신 신입 회원님께서는 생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고요. 궁금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내일 보내주실 때 3545 같이 보내주세요. 이건 질문이 아닌데, 주문인데. 알겠습니다. 코코 아빠님. 네. 아니, 우리 신입 회원님은 팬가입을 하셔야지, 팬가입도 안 하시고 질문만 하시는 경우 어디서 치사하게.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처음 오셔서 코코아빠 45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억시옥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 펭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보시면은 딱 보십시오. 여기 채팅창 있죠? 채팅창 맨 왼쪽에 가면은 맨 왼쪽에 선물 꾸러미가 있어요. 10개, 50개, 100개 살 수 있습니다. 10개면 1,000원밖에 안 해요. 그거 사셔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뭐? 코리도 같은가요, 유고킹님? 요 코리는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제가 그, 정보를, 유전적인 정보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리, 요거는 제가 그 수많은 구피 중에 알비노 네온 블루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그 강의를 해 드린 겁니다. 잘 그 인터넷상에서 잘못 퍼져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요것만 따라간 거고 다 다릅니다. 유전적인 정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처음에 올 때 같네요, 상황이. 원래 그 아프리카에 오시면은 이제 우리 제 회원님들이 한 그 꽤 많으시긴 한데 그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 조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힘들어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치라나 우사님은 그 그냥 저하고 방송에까지 오실 수 있는 회원가입하고 오시려고 그랬던 분이시면요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셔서 인간적으로 서로 그 상의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오신 김에 그럼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까요? 그 우리 신입 회원님은 어디 사시는 분이십니까? 죄송하지만 강의는 대충 끝났으니까 글씨 쓰는 건 지금 끝났으니까 그 서로 좀 소통하기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아 소통하기 이렇게 소통하기 편하죠. 어 우리 네온블루 엄마는 새끼 나온 지 열흘 정도인데 배가 빵빵한데 정상인 거야. 아유 당연하지. 엄마를요 그 새끼를 저는 이름표를 이제 많이 합니다. 뭡니까? 너무 뺀, 새끼를 잡아 뺀다라는 표현을 해요. 새끼를 부화통에 놓고서 너무 잡아 빼면요. 그 다음 달에 새끼 받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엄마의 컨디션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어느 정도 받으셨으면 욕심은 버리시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한데 정상인 거예요. 아주 잘 부활을 잘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았으면 빼주는 것도 좋다 라고 바닥재 소일러만 넣어도 되냐 라고 했는데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제 그 사무실도 아니고 저 혼자만 이제 있을 수 있는 곳이고 제가 아파서 이제 한 달여 동안 쉬는 동안에 우리 제자분들 우리 여기 방송에 오시는 회원님들인데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래갖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흑사 깔려 있죠. 제 자신이 만약에 소이를 넣고서 흑사 까십시오 흑사 까십시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소이를 까셔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흑사를 까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소일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수준만 되면. 근데 소일은 이제
질산으로 인해서 pH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초 키울 때 적합한 바닥재가 소일이다 라고 이제 바닥재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신의 표현의 수 바닥재 몇 센치 이상적인가요? 5cm라고 하는데 10cm 하면 좋나요? 10cm가 뭡니까? 한 1m 하면 더 좋죠. 1m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항에도 1m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고급하던 끝에 박테리아를 생성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바닥질을 깔라는 건 박해를 생성하겠다는 게 제 목표고, 질소 성분을 줄이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했을 때 일반 매니아들이 따라하기 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5cm가 이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cm 깔 수 있으면 까십시오. 네. 7cm 깔 수 있으면 까십시오. 나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 어디시냐고 보니까 이제 부산입니다. 예, 부산에 우리 회원님들 많습니다. 네, 코코님이 아, 전 김혜입니다 하고 바로 답변을 다루셨네요.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지내면 좋고요. 그럼 우리 그 부산에 사시는 분은 그 연세가 여기서 문제 들어가죠? 1번 10대, 2번 20대, 3번 30대, 4번 40대, 5번 50대. 자, 몇 번일까요? 우리 회원님들 2번 한번 맞춰봅시다. 저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통밥이 살짝 옵니다. 여기 50대 5번 찍었죠? 네. 코코님은 그 몇 번 찍으시겠습니까? 저는 색채에 영향이 살짝 있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4번 40대. 이분은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40대예요. 40대. 자, 정답 신입 회원님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몇 번?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 20대예요? 뭐야, 20대가 이것도 못해? 풍속이 싫구나. 풍속이 싫은가 이건. 그치? 저거 친해져서 나쁠 거 없어요. 아, 진짜로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뭡니까? 그 한번 어떤가 하고 한번. 아, 오늘 처음 설치해서 몰라서 그런 거라 로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하던데. 이런 기술적인 건요. 아, 로건! 이것을 그 완성시키는데 협곡한 공을 세우신 우리 제자님이시자 회원님이시 여기 와서 많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덕분에.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로건님. 어떻게 오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로고님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깔끔해졌죠? 네, 뭐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다 낳질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유, 로고님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또 다른 회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많이 했고요. 로고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프리카 TV로 방송하던데? 아, 유튜브로도 하긴 하는데요. 그 우리 신입 회원님한테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팬가입을 그 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다이는 제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저랑 전화로 통화하시기로 하고, 뭡니까, 유튜브에다가는 아주
그 깊숙히 이렇게 오늘처럼 깊숙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깊숙하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저는 여기 있는 회원님들이 집이 어디인지 다 알아요. 갖고 그 회원님과 저의 신뢰를 쌓기 위한 작업입니다. 팬가입을 유도하는 게 제가 그 돈처럼 그 받아갖고 제가 부자 되겠습니까? 돈처럼 다 먹지도 못해요. 400원 먹어.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인터넷이다 보니까 신뢰관계가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친하게 지내가고 서로가 서로가 이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싶었을 때 방장인 저와 이거 회원님인 우리 이거 칠하노 오사님처럼 이렇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팬가입 부탁한 거지 다른 이유로 한 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팬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킹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킹님. 오늘 요거킹님 제 강의 어떻게 화이트 팬더 고리 분양해 주세요. 화이트 팬더? 아이, 내가 그 화이트 팬더를 그 갖고 있다가 아플 때 다 죽여 먹었어요. 다 죽여 먹었는데 꼭 그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화이트 팬더. 그러고 보니까 요거킹이 팬더 콜이 있지, 브론즈 콜이 있지. 아, 그러니까 저 화이트 콜이가 없구나. 아, 그래서 그러시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칠하라고 사진 나갔네. 뭐하고 우리 그 우리 로고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 뭐라고 표현할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지 뭐라 그럴까지 신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난 삼아 와서 툭 던지고 가고 툭 던지고 가고 그런 게 저는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시간 내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시간 내서 와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 거고 뭐 강의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오시고 그런 거 좀 불편해요. 강의하는데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속된 말로 안고 딱 빼먹고 깍두기 밀가루만 남겨놓고 탁 하고 튀는 거죠. 아주 이게 쉽게 말하면 인터넷의 단점입니다. 이게 코코아빠 45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필수 아이가. 예, 그렇죠. 네, 필수죠. 뭐, 네온블루 분양받아서 키웠는데 저한테도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주 중요한 유전적인 정보를 제가 네온블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오늘 뭐 강의를 해드렸는데 네온블루에 대한 강의는 이게 한 전체 강의 중에 뭐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거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다들 아는 척 하는 거지. 이게 유전적인 정보의 한 80% 정도 아셨다 그러면 됩니다. 80% 정도는 여기서 오늘 다 배우신 거예요. 이 고기에 대해서. 나머지 20%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써먹을 일도 없어요. 평상시에.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된다. 마침 신이 피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80%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네온 블루 나온다 그랬죠? 레드 나온다 그랬죠? 그쵸? 네슈아 나온다 그랬죠? 슈슈아라고 있습니다. 슈슈아. 요런 슈슈아라는 것도 있어요. 요게 한 2%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몸통 색깔이 어떻게 돼 있냐? 당연히 여기는 꼬랑지는 빨갛 파랗겠죠? 알비노니까 눈알은 빨갛죠? 얘는 몸통이 약간 살색이 아니고 살짝 붉은색이 있습니다. 붉은색. 살짝 붉은색으로 나갑니다.
살짝 붉은색으로 이렇게 완전히 붉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 이거는 정말 귀한 애들입니다. 그 요거는 그 고정화 작업을 하려면요 어항이 내가 볼 땐 100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포기했어요 저도. 하다가 포기했어요 저도. 아까 제 거 고기를 받다 보면요 가끔 시슈아가 나올 겁니다. 운 좋게 여러분들 이제 그쵸? 세 종류이죠. 네. 코코아빠님의 이제 내일 그 와일드 플레드가 갈 것인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성어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한국 나이 사람 나이로 치면 19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9살 정도의 아이들이 간다니까 아주 뭐 5살이면 유전적인 정보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거 갖고서 이제 키우시다 보면은 야 얘는 알비노 플레드보다 더 이쁘네 이런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원래 알비노 플레드 말고도 아 뭐 뭡니까 그 이렇게 뭐 플레드를 좋아하셨었지만 엄청납니다. 갖고 조금 키우다 보면 도사리요 등핀 있다만 하죠. 꼬랑꼬랑이 쫙 펴지죠. 와 아주 정말 정말 이쁘게 잘 키우면요 깜짝 놀라실 고기고. 갖고 내일은 이제 그 뭡니까 그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브라인 시림프에 대해서 하프 블랙 블루. 아 죽이죠. 여기 있잖아요 하프 블랙 블루.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하프 블랙 블루. 죽이죠. 요거를 제가요 루돌프 코이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루돌프 코가 빠갛다 그랬고 루돌프 사슴 코라고 루돌프 코이잖아요. 하프 블랙 블루를 내가 까만색 코이로 만들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까만색 코로만 만들어 볼까 한번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다 열정이 있어야 하는데 열정이 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그 우리 루건님은 그 지방에 그 안시즌 주소로 갈라오? 좀 먼데 서울에서. 루건님은 안시즌 나랑 주소로 갈라오? 그 상당히 먼데 경상도 지역인데 서울에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상주지 상주. 아니에요. 김해하고 상주하고는 김해까지는 안 가요. 상주는 좀 멀죠. 가깝죠. 서울에서. 김해는 조금 더 멀고. 아마 토요일 날 갈까 생각 중입니다. 혹시 로고님 가시려면 가셔도 돼요. 가면 이제 안시 싹 퍼갖고 올 겁니다. 제가 상주면 3시간 반? 3시간 반인가? 아 그래요? 2시간 반이 아니고요? 기억을 잘못하고 있네. 아마 토요일 날 가서 로고니가 또 가서 또 안시 잡으려면 또 뜰채질 많이 하셔야겠네. 우린 잘 잡어. 그러면 그 저 상주 걔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그 가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걔가 이제 야간에 일을 해요.
밤새 돌기를 한대, 야간에. 그, 트럭 운전, 있죠? 트럭 운전을 하는데, 먹고 살라고, 그래갖고, 트럭 운전을 하는데, 안쓰러워요. 비 오던 날도 내가 전화해서, 야, 천천히 몰아라, 임마.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몰아라. 예, 천천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핸들 잡으시고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상당히 급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사고를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쳐보니까, 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나이를 먹으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회복. 그래서 조금 이제 회복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19금을 빼놨더니 아까 같은 친구들이 와 슬쩍 듣고 가고 있는 그거. 그러면 이제 우리 로고님하고는 이제 토요일날 한번 가는 걸로.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고 로고는 또 인천에서 가는 거죠? 그쵸? 인천에서 같이 직접 가면 되죠? 인천에서. 굳이 뭐 서울로 올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가깝습니다. 그 고속터미널에서 아주 가까워요. 걸어서 갈 정도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는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침 여러분들이 알리노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알리노 네온 블루를 마침 브리딩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주 종목이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됐다 싶어 오늘 마침 두 분이 딱 계셨네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딱이었습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두 분은 아주 안성맞춤에 이렇게 된 거고. 내일은 이제 고기의 명칭. 고기의 이름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 분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기의 명칭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아주 방금도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줬죠. 이렇게 해 나가면 아주 어렵고 너무 쉽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가다 뭐 오팔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든지, 어? 그거 그 제 사무실 앞에 그 무슨 카페 그 태빈에게도 이름을 지 마음대로 막 짓고 말이야. 뭐 핫토치냐, 우파리가, 뭐 우파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한테 얘기를 들으면 깔끔해집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고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고기 이름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고기가 왔다 가면 아, 이 고기는 이름이 이렇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90% 이상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이름 막 짓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저기 그 건너편에 있는 뭐 알비노 그 플래티넘, 풀플래티넘, 리본 그걸 뭐 인어공주라고 하여튼 뭐 내일은 그 용어의 고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부터 꿀병을 구해서 샀기 때문에 그 브라이실프 여러분 꼭 다들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 러브라와 3545 계속 먹이시고 고기가요 튼튼합니다. 그리고 흑살을 까시고 주기적으로 환수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약간 그 백탁이 있다가도 좀 있으면 백탁이 없어져 버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백탁이, 백탁도 제가 또 기회 될 때 한번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왕은 백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왕은 확 나아지고, 어떤 왕은 확 안 좋아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처음 세팅이 됐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로봇님은,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전화 좀 꼭 좀 주시죠. 내일 전화 좀 꼭 좀 주시고, 저는 오늘 성주 지점하고 통화해서 토요일날 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아, 요번 시 양화장만 두 군데 가야 됩니다. 아주 바쁘네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코레라 아직까지 난리죠?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코코아빠님은 내일 러브라바 다시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밤 되셨고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자, 이상, 할로루방이었습니다.